이거 한다길래 궁금해서요. 네. 그럼 승님 아이디를 알려주세요. 아, 제꺼요. 알겠습니다. 저도. 끼 색깔 봐라, 끼 색깔. 아, 내꺼 왜 이렇게 기노, 이거? 잠깐만. A. N, G, J. 네, 이제 팔로우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요? 네, 이제 팔로우. 아, 저 본 계정인데 한 명이에요, 팔로우 이거. 똑같은 사람 노래가 저도 없다는데요? 네? 댓글 없어요? 아니 승님 거 저 있는데 링크 줄게요 링크 네 링크를 주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 링크 왜 보내는데 PC로 보내면 돼요 PC? 아 잠깐만요 누구야 너 인스타그램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PC 아니 아이디가 왜 이렇게 길어 좀 많이 길어요 복부도 안됩니까? 우와 근데 목소리랑 얼굴이랑 진짜 반전이다 누구? 보엠님이 아 보엠님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안돼요? 지금 봤어 어떻게 봤어? 보엠님 저 투지도 알려주세요 예, 아, 알려드릴게요. 야, 아이고, 팔로우 해주세요. 아니, 그냥 얼굴은 좀 귀엽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아이고,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 고마워요. 아, 보엠님. 예. 도영 안 됩니다. 아, 도영 절대 아니지. 제 메시지 보내보이소. 아니, 저 팔로우 안 하죠. 저는. 저기 뭐지? 승님. 네. 게시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801이에요. 아, 제가 인스타 한 줄만 안 돼서 없습니다. 뭐야. 아니요, 아니요. 그럼 팔로우 안 할래요. 네? 안 할래요. 아, 저 본 계정인데.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 지금 올릴게요. 올리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팔로우 안 해줘요. 근데 저분 안 나오는데요? 완전히 장신이네. 저 했어요. 장땡땡씨. 예. 장씨. 네. 아, YH25죠. 아. 내가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노? 누가 만들었네? 아 장..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아 되게 구수하다 이분 이야 이거 막 지금 도배기 아닙니까? 아 선글라스 잘 어울리네 막. 네 맞지 이거 최근에 찍었는데 얼굴 이야. 많이 이야 아 포크레인 타십니까? 예 장비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도 23인데 잘 배웠네 그냥 해야죠 팔로우 해주이소 죄송합니다 아, 왜, 와해, 아, 다시는. 저는 일에 써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의 기, 하나의 기백, 어,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아, 이거 어떻게 올리지? 잠깐만. 아, 진짜 근데 뭔가 잘 어울린다, 이미지가. 잘 어울려요? 네네. 아, 고맙습니다. 기 시깔 봐봐라, 기 시깔. 아, 랜드로버 금팔찌 뭔데? 네네네. 아, 이거. 또. 지금 반대팔 한쪽에 팔토시 이거 문신 뭔데, 이거? 아, 이거 그냥. 예, 그, 박장님. 아. 저, 트로피 올렸어요. 저, 보엠님. 그거 URL 좀 다시 보내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주소 다시 보내달라고. 이래서입니까? 뭡니까? 한야입니까? 잉어입니다, 잉어. 아, 잉어입니까? 예, 갈아놨습니다, 일부러. 없어요. 아, 저도 오른팔 다 있습니다. 진짜 예. 예. 아, 뭐. 이게 올린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난하네. 아니. 아, 저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아니, 올렸잖아요. 아, 싫어. 아니, 올렸는데 왜요? 아니, 오덜스 사진을 올렸는데. 아, 올렸잖아요. 싫어요. 아, 너무하네. 아 근데 그 방울도마도님 팔로우 몇 명이세요? 저 얼마 안 돼요 몇 명이에요? 3900? 아니 뭐 3900명이요? 방울도마도님 저도 보여주면 안 됩니까? 저 팔로우 눌렀는데요? 고객님? 눈질렀어요 어디 있는데요? 없는 거야 없어요? 왜 찾아요 이거? 난 눌렀는데? 태연님을 사진 좋아합니다 이거 인가? 아니 좋아요 누른 거 맞습니까 이거? 네네 맞아요 3,900명이라고요? 이시네 아이고 뭐 몇 명이고 이거?
미시라고요? 아니 이씨 미시 미시라고요. 아 이제 새로 올리겠습니다. 봐도 와 3900명 많다. 인사네. 새로 올릴게요. 인사다 인사. 아니야 저 인사예요 진짜. 아니 저 올렸어요 과장님 사진.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아 저 팔로우 좀요. 고양이 존나 귀엽다. 그냥 고양이 귀엽죠. 아 이거 이게 자기 셀카예요? 승님? 네, 저 예전에 찍은 건데요. 생각보다 잘 생겼네요.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네. 네. 저는 우회 생겼습니다. 둥지님. 귀엽게 생겼어요. 둥지님. 아 저는 진짜 근데 저 보엠님은 진짜 구수해요. 매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참 제가 여자친구가 참 중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생기고 끊쳤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님이 지금 여자를 만날 그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존나 귀여워가지고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팔로우 안 해요 근데? 그거 올렸는데 팔로우 했어요. 아유, 무슨 대표고? 예, 네. 옷 이쁜 거 맞네. 아 온라인 쇼핑을 하시구나, 맞죠? 네. 아, 이야. 됐네, 뭐. 아 여자 옷만 팔아요. 네. 우리 엄마 하나 해줘야겠다. 노출이 심할 텐데. 아 맞아. 아 그럼 우리 엄마 안 된다. 너무 큰다. 아 진짜 구수하시다. 아 노출이 심하다. 아, 우야 뭔데 이거? 아니 이걸로 칼 못 만드나 청동검? 아, 언제까지 빵만 저, 들고 싸워야 돼? 뭐 청동검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홍웅씨 홍웅씨 저희 말하고 가노? 예예 예예 청동검이냐? 예예 전우치 불러요. 아 농담이고요. 홍씨 게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게임이에요? 롤합니다. 롤이야? 예. 아 맞아요. 난 롤을 참 뭐 하겠던데 그거. 아, 저도 못해가지고. 맞아요. 저 레벨 14입니다. 아, 저랑 비슷하네요. 맞죠. 숫자도 있어. 애들 잘 하셨어요. 둥지 냉면님. 네네. 예. 뭐 하십니까? 저 지금 그냥 옷 보고 있습니다. 옷. 옷이요? 예, 예. 나도 옷 봐야 되는데. 아, 저 쇼핑 좋아해가지고. 아, 쇼핑. 아, 쓰잘데기 없이 돈만 뒤지게 씁니다, 이렇게. 맞아요. 저 딱, 아, 근데 저는 옷에 돈을 안 썼거든요, 이때까지. 진짜로. 다 얻어있고. 아, 여자친구 만나고 싶으시면 조금만 입으시면 귀여워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보여줘. 나도 보여줘. 나 왜 안 보여줘? 아, 근데 보엠님 뭔가 목소리랑 그게 뭔가 잘 어울려. 아, 나도 보여줘. 정말 귀엽다. 아, 나 왜 안 보여줘? 나 보여줘. 아씨, 나 보여줘. 뭘 보여줘요? 그 옛날에. 보여줘!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옛날에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충남에서 뭐 존나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농사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아 나도 보여줘. 그 아이씨 나 대농이 될 거야 하는 애. 네네네 그 귀농하는 애 혼자서. 아 인간 극장 그 나오고 이름 뭐지? 이름 그만 이름 까먹었다. 아 반장님. 예? 제 부사 볼래요 인스타. 네. 뭐라고요? 바꿨습니다 인스타 부사. 회사요? 예. 네. 뭘로요? 나 그걸 껐는데.
아, 그러세요? 아, 머리 빨리 기르고 싶다. 근데 아, 나중에 봐요. 나중에 머리가 안 기노. 아유, 여러분들 그 머리 어떻게 하면 빨리 길어야? 머리요? 거울 안 보면 빨리 길러요. 거울 안 보면요? 아, 거울 안 보는데 내가. 그냥 거울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면 머리 빨리 길러요. 진짜요? 그냥 뒷머리가 묶이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세요. 그 머리 하루에 두 번 감으시고요. 두 번이요? 샴푸를 바꾸세요. 샴푸 뭐 뭐예요? 페스트 샴푸. 페스트 샴푸 그거 하나. 그걸로 바꾸세요. 쿠팡에 팔아요. 네. 아, 근데 하나 말하면 그 페스트 샴푸가 그렇게 좋은 그 효과는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크게는 없는데 미세하게. 아니 그냥 그 모발을 얇게 해가지고 길게 늘려주는 효과는 있는데. 아니 그 친구가 야동 보면 많이 낀다 해서 맨날 봤는데 하나도 안 길던데. 그거 아니더라도 원래 보셨잖아요. 아니 합리야 합리야. 매일같이. 저는 야동은 안 보고 상상으로 그냥 기어나이 막. 아, 승님 나가셨네. 그니까요. 야동 얘기하니까 나가셨잖아요. 이제 당장 인스타 받았으니까 나간 거죠. 어. 아까부터. 여보. 아까부터. 반스로. 아까부터 인스타 얘기한. 아, 방울 도마도님. 네? 저기 그 보헤님 어떠신 것 같아요? 와, 55,400. 백군형이 더 크다. 와, 이거 뭐고 이거? 보헴님 어떤 거 같아요, 도마도님? 어? 되게 구수하시고 성격 좋으신 거 같으신데요?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네. 강아지상이요. 아, 잘생긴 남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나를 지켜주는 남자? 이야. 그럼 딱 그 보헴님이 딱 이게 포크레인으로 잘 지켜주실 것 같은데. 설마요. 아, 근데 저보다 나이 어리지 않아요? 저예, 예, 저 23살입니다. 네. 아, 연상 좋아하시구나. 아니, 연하는 살짝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나 근데 연 나 근데 나 연 연상인데 연하 같지 않냐? 연하 같은 연상. 연하 같은 연상. 아,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연하랑 연상은 괜찮은데 동갑이 나는 그 상대로 안 느껴지더라고. 아, 난 동갑이 좋은데. 동갑 아니면 연상? 아니, 동갑은 많이 싸워. 아니, 아니지. 차라리 동갑... 연상 연하들이 더 싸우지. 약간 동갑은 친구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딱히 그런. 아니, 나는 안 그래. 난 안 그래. 난 차라리 연상인 연하가 더 싸우는 것 같아 나한테는. 좀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연애해봤던 상대가 다 연상이었어. 난 연하가 안 맞아. 나는. 연하도 딱 두 번밖에 안 사귀어보긴 했는데 다 안 맞아가지고. 연하 안 맞아. 정말 절대 안 맞아. 내가 뭐 가르치려고 하면은 존나 짜증나. 근데 좀 연하들이. 행복한 연하는 좀 다르긴 한데 좀 대가리에 우동목살이 말고 좀 제대로 꽉 찬. 오빠 내가 성숙한 연하 아니야? 나 내가 물어본 거야? 저요? 아니 아니 너 나한테 물어본 거야? 어어 그럼 편 아닌가? 성숙한 근데 그렇게 엄청 그거 같잖아. 성숙하긴 해. 아, 저분 성숙하신가요? 아, 전 본지 몇 어쩔 때는 안 어쩔 때는 애 같은데 그냥 네네. 그냥 평소에는 성숙하긴 해. 그런 거 같아. 방정 어쩔 때는 애 같은. 아, 방장님 성숙하시구나. 어쩔 때 애 같은 게 뭐야? 내가 어쩔 때 애 같다고 하는 게 그럴 때 있어. 어쩔 때 애 같은 게. 그게 뭔데? 그걸 나 우리가 설명을 못 하겠어. 그게 있어 근데. 그 남자 눈에 보여. 저도 애 같지 않나요? 미움 저 모르잖아요. 미움 어떻게 알아 저. 아,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애 같지 않습니까? 아, 저도 똑같은 25살로서 좀 애 같다는 소리를 많이 안 들어가지고. 네? 궁지님은 25살 치고 조금 애 같아요.
아, 저 근데 지금 토크온이니까 이러지. 밖에서는 아저씨 소리 듣고 살아가지고. 야, 나 토크온에서는 이러는데 밖에서는 그 완전 오빠 같아. 완전 나도 밖에서 맨날 아저씨 완전 오빠. 아, 약간 밖에서는 존나 술 먹을 때 고민 상담 너무 많이 들어줘가지고. 어, 아, 그런 거 있지. 나 오늘 그 소리 많이 들어. 약간 좀 건늙었다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애들, 아, 애 늙었다는 소리. 저도 애 늙은이 소리 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형들이랑 존나 잘 맞고. 어, 나 아저씨 늙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 같은 거 해가지고 하다 보면 누나들이랑 존나 잘 맞더라고요. 어, 전 아저씨들이랑 잘 맞던데. 아, 진짜로요? 아저씨들이랑 어떤 게 호흡이 잘 맞아요? 그 굴착기 하실 때? 호흡이 좀 잘 맞아요. 팀이 있는데. 아, 진짜 잘 맞아요. 아저씨들 막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 보임님 뭔가 매력 있다. 예, 네. 어, 제가 그냥 이제 일하다가 일하다가 좀 위험합니다. 소리 좀 담배는 좀 끊으셔야 돼. 잠깐만요. 아이 끊어야 돼. 참 안 되네 이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끊어야지.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아, 근데 존나 웃긴 건 여태까지 사귀었던 사람이 다 담배를 피는 여자네. 어, 저요? 저요. 아, 맞아요. 내가 언제 사귀었더라 마지막에? 중학교 3학년 때 사귀었어. 아,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좋았는데 그때. 나의 위치가 이런 건가 보죠 뭐. 맞어. 그의 이름은 복영이 하면서. 지금 몇 살인데요? 23이요. 아, 23살이요. 20살 때 뭐 했어요? 20살 때요? 뭐 일했지. 군대에 다녀오셨나요? 아, 군대 이게 아쉽게도 제가 허벅지 뼈를 좀 다쳐가지고. 예, 버려댔지. 아, 약간 범프리카 느낌 난다. 뭐요 이거? 어, 존나 맛있네 이거 아닙니까?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아, 히리리? 아, 보혜님께서 별풍선 11개로 범또를? 까비였다. 아, 재밌게 봤는데 범프도. 히리리? 3 까비야 값은. 범프 재밌게 봤잖아요. 그지? 맞지. 범하도님. 아, 네? 그러면은 그 본업이 그거예요. 본업은 사업이고 부업은 아빠 회사 밑에 있어요. 어, 아, 저분 금수저인가봐요. 탄탄대로 아우 터방이네 완전. 와, 막힘없이 가쁘네요. 금수저 아니고요. 네. 일회용 수저고요. 네? 아니, 아닙니다. 아, 그래, 수저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저 처음에 뛰어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저도 수저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수저를 잘못 잡아가지고. 아,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야 돼서 아직 학교도 못했으니까. 맞아요. 전 학교 자퇴했어요. 왜 하셨죠? 어, 솔직히 대학교가 다는 아닌데. 맞아요. 뭐 판검사 변호사 안 될 거면 나는 때려치워 하길래 바로 때려치우고 이랬고. 맞잖아요. 판검사. 아, 네. 저희 부모님은 대학교 졸업하시길 너무 원하셔가지고. 어, 그럴 수 있죠. 사카나이님 반갑습니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인지 한번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호바람 누구, 태풍 누굽니까 이거? 아, 미안해. 토네이도 이거. 토네이도 미안해. 사카나이부터 몇 살입니까? 아, 나 이거 하나 스탠딩 하나 사야 되겠다 씨발. 사카나이님 마이크 끼고 오시고. 어, 나 그냥 지금 주문할래 이거. 아, 이거 씨발 불편해서 못하겠다. 빨리 사러. 어떤 거를 주문해요? 스탠딩 하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괜찮은 거. 스탠딩. 내가 저번에 추천해 줬잖아. 근데 이거 괜찮아? 스탠딩? 좋다니까. 스탠딩이 뭐예요? 스탠딩 마이크. 아, 아나운서님. 네. 아, 마이크 얼마짜리 생각하세요? 마이크 한 3만원 아래? 그럼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네, 싸구려 그냥 괜찮은 거. 아, 네,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그, 나 당근마켓에 이거 15,000원 주고 샀는데. 바로 헤드셋 꽤 부실 거니까. 아, 근데 저 도일님 혹시 주변에 집 주변에 다이소 있으신가요? 다이소 있죠. 어, 다이소. 저 마이크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 이거 다이소 마이크거든요. 어, 괜찮은데? 얼만데요? 아, 이거 이어폰 마이크예요. 이어폰. 이어폰 마이크. 이어폰 XYZ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팔거든요. XYZ.
그리고 그 젠더라고 하거든요. 이어폰 젠더. 아, 이어폰 젠더? 트랜스 젠더 말고. 아, 어, 어. 네, 인터넷에서 1,900원에 팔 거예요. 2,000원? 그리고 저 이거 이어폰은 다이소 5,000원짜리 있습니다. 아, 5,000원짜리. 괜찮다. 근데 목소리 아, 목소리가 아니라 그 어, 괜찮다. 목소리가. 아, 이거 봐. 이 뭔데요, 이거? 이게 너가 말해줘 한 4만 원짜리? 3만 얼마? 35,000원. 35,000원.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또 아, 길지. 길지. 그러 살까? 뭔데 이거 뭐 낚시채 나오는데 쿠폰 이것도 진짜 괜찮은데? 제가 카톡으로 사진 보내줬거든요. 아아아 방금 카톡 하시는 사이구나. 와, 별 사이 아니던데. 아니 별 사이가 아니라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 저 그 도일 에? 제가 지금 이거 메시지 하나 보낼게요. 매우 시원하다. 이거거든요? 저 이거 쓰는데 아주 달달합니다. 달달구리 하죠? 네. 어차피 5인트 쓸 거 아니면 마이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 다이소 이어폰 마이크 언박싱. 5인트 쓰는 거 아니면 마이크 거기서 거기에요. 아, 이렇게 이어가지고 하는 거구나. 네네네. 편해요. 그냥 이어폰 꽂고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어, 괜찮은데 이거? 10 가성. 아, 담배 끊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어폰 잘 안 들릴 때 있지 않아요? 아, 똑같아요. 그냥 잘 들려요. 똑같아요. 흥진 없고. 흥진 없네. 제가 원래 그 필라소닉 거 그 CM5010 썼었거든요. 이거 썼었는데 제가 지금 CM 그거 쓰는데? 아, 근데 제가 이게 선이 고장났어요. 선. 아, 3,000원이네. 젠더, 아, 콤소닉 거, 콤소닉 거. 제가 이거 쓰다가 지금 선이 고장나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아, 나 다이소 가셔야겠다. 다음에 고장나면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뭔데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도현님 제가 이거 링크 올렸거든요? 아아 마이크네. 제가 전에 쓰던 마이크가 이건데 이거 우리 교장 선생님 쓰는 거 따라하시겠네. 다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이거 혹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게 그거네. 이거 얘가 쓰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쓰는 거야. 아,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거 교장 선생님 쓰는 거잖아요 이거. 학교 다니면 이거 도마도가 쓰는 거잖아. 연설할 때 쓰는 거. 제가 군대 가기 한 3천에 샀는데 근데 이게 선이 고장나가지고 저 다이소에서 그냥 이거 쓰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거. 스탠드 마이크네. 아, 그냥 스탠드를 살까 아니면 그냥 저거 살까. 나 쌈마이로 쓸 거면은 다이소가 괜찮고. 어차피 잘 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 다이소. 어, 나 뭐 사야 되는데. 뭐 사야 돼? 아, 한번 아, 가봐야 되겠다 이거 있는지. 잠깐만, 이거 토네이도 누구예요? 그 내장 좀 큰 거 다이소? 아, 토네이도 진짜. 아니 보헤님 너무 웃겨. 진짜 아, 어, 누구예요? 착한이시죠? 착한이시. 아, 저 방울도마도님. 네? 저렇게 웃겨줄 수 있는 남자 어떤 거예요? 아니 웃기만. 아니 착한이, 착한이님 네? 너무하잖아요. 참 그 사람. 아, 근데 뭔가 조금 매력 있지 않아요? 괜찮은 거 같아. 매력 있어요. 참 그 사람. 어때요 저런 연하? 구수하고 아저씨 같은 연하. 어, 좋아요. 거기다가 거의 목소리야, 반모습. 좀 잘해봐. 뭘 잘해봐요. 열심히 해봐. 부마도님 혹시 네. 지역이 어디신지 알 수 있을까요? 좀 멀어요. 전 경기도예요. 이야, 고현님 포크레인 타고 경기도 갈 수 있죠? 아이, 딱 가능이죠.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가지 않을까요? 그냥 직진으로 가서 밀어버려 그냥. 어. 나를 밀으라고? 아니, 직진으로 가려고 그냥. 밀어줄까요? 아니 그니까 뭐... 그 도일님 말씀은 예. 그 막 길로 가지 말고 직진거리로 가라. 직진으로 그냥 쭉 가라고 그냥. 산도 파가지고 가라고. 네, 다 그냥 밀어버리라고 그냥. 그쪽. 아, 에반데. 혹시 여기서 경기도 광명 예. 아시는 분 있나요? 어, 저 알죠. 이케아. 그거 말고 모르잖아요. 거기 KTX요. 그것도 말고 모르잖아요. 비아. 기차. 아, 그거 진짜 광명 진짜 완전 10외곽 진짜 끝자락에 있는 건데. 광명 동굴 나오는데 뭐지? 아, 유명합니다 광명 동굴. 동굴
제가 팠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아 진짜요? 예예. 아, 뭐 때문에 팠는데요? 네? 뭐 때문에 팠는데요? 아 파면은 군대 면제시켜준다 해가지고. 아 맞아요. 열심히 팠는데 전혀 보내더라고요 개새끼. 아 근데 동굴 이쁘다. 이런데 데이트하면 이쁘겠다. 저 한 번만 가보고 두 번 다시 안 가요? 어 근데 이거 뭐가 이거 입장료 받네. 광명 시민 안 받아요? 진짜요? 그럼 그 등록지 글로 해놓고 아니다 맞지 아니. 굳이? 동굴 가려고? 굳이 뭐. 야 뭐 포크레인도 있네. 아이랑 가볼 만한 거 광명 동굴 테카. 어 희한하다 이거. 네 착한 아이님. 네. 아 네 말씀하시는구나. 방금 토네이도 일으켰죠 착한 아이님.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대답하면 대답 안 한대. 지금 몇 시에 잠깐 생각하고 있어요. 아 착한 아이님 몇 살인데요? 가버리 대답 안 한대 임마. 와 참 이거 참 대답했다 그거. 착한 아이님. 네. 고인님이 말하면 대답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시야 완전히 막. 그냥 그냥요. 아 근데 광명 동굴이 좋은 이유가 와인도 팔아가지고. 아 진짜요? 아 와인 팔아요? 네, 내 안에서 팔아요. 아 안에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그냥 맛있겠다. 그냥. 막걸리 넣으세요. 아 세차 아니고요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난 일하러 온 줄 알고. 근데 포크레인 그거 사서 하는 거예요 부인님? 예 저는 이거 포크레인 한 대랑 2.5톤 차 한 대 이렇게 샀습니다. 2.5톤도 네. 샀다고요? 아 소년 예. 한 살인데 진짜 많은 걸 한다 대단하다.